오늘 저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이 아닌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녀들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미래가 저들의 것이고 우리의 앞길들이 저들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특별한 상황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지만 그런 어린 시절의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도 좋으신 신앙의 주력자들과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모세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지, 모세가 어린 아이였으니 그가 특별해서, 그가 능력 있어서, 힘 있어서 그가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조력자들과 그를 돕고 그를 위해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는 가정의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환경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최악의 상황을 지내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애굽 바로왕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어린 시절에 형제들의 모함과 시기 가운데서 그는 애굽 땅에 종살이를 하러 왔었습니다. 그는 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략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입지전적인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모든 70명의 가족들이 다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을 자라왔던 왕이 직접 야곱을 마중 나와서 그와 함께 담소하고 그의 가정이 고센 땅, 가축을 잘 기를 수 있는 땅으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줬습니다. 이민할 때에 프리패스 할 수 있도록 특별 비자를 내어줘서 그 가족들이 다 왕궁에서 또 은혜를 입고 모든 귀족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 이후에 150년 정도 지났을 때 왕조가 바뀝니다. 애굽의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힉소스 왕조에서 다른 왕조를 바뀌게 되는데 이 왕조가 바뀌게 되었을 때 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힉소스 왕조의 특징은 이방 족속이었어요. 그러니 이방 족속이니까 이방 사람들, 특별히 애굽 사람이 아니더라도 똑똑하고 유능하고 능력이 있다면 누구든지 발탁해서 사람을 쓰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 가운데 요셉은 능력도 없었고 학벌도 좋지 않았지만 그의 그러한 출중한 그러한 여러 가지의 재능으로 인하여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이후에 150년이 지난 그때에 힉소스 왕조가 죽고 그 다음 토종 애굽의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 힉소스 왕조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 흔적을 지우고자 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이 세웠던 그러한 힉소스 왕조의 영웅이었던 요셉에 관한 기록들을 다 지워버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요셉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몰랐다는 것은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혁혁한 군가를 세웠던 모든 것을 지워내고 싶은 사람이라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후광으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은 비록 출신 성분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는데 애굽 왕조가 들어선 이후에 애굽 안에서의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제는 가난한 족속, 이제는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고 히브리 민족은 이제는 종살이를 하는 족속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운명이요, 금수저의 운명에서 이제 완전히 흙수저의 운명으로 바뀐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러한 노예의 삶을 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태어났던 모세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어떤 학자가 연구를 조사했더니 코로나 시대 때 자녀들이 태어난 아이들이 코로나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 코로나 시대가 아닌 곳에 태어났던 아이들보다 약간 지능 지수가 약 5에서 7 정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다 부모들이 마스크를 쓰고 서로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단절되고 만남이 적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와 혹은 친족과 이웃들과의 어떤 교감과 사랑을 통해서 자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얼굴의 표정과 그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아이들의 행동 발달에 약간의 저하가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시대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모세 시대는 어땠느냐? 그것은 애굽의 왕이 히브리인들을 싫어해서 히브리인들이 태어나면 다 남자아이는 죽여라 라고 명령했던 시대였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가 어렵고 하는 시대도 어렵죠. 요즘 아시안 혐오 범죄가 많아서 그것도 참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차라리 산의 아이로 태어나면 히브리 아이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흙수저도 아닌 정말 존재 가치가 무의미한 그러한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명령에 의해서 태어난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시절에 애굽은 화려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시절에 모세가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던 상황만큼 모세는 죽음의 환경에서 태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내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부자고 어머니가 부자고 아버지가 재벌이면 요즘 뭐라고 합니까? 금수저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가난하고 엄마도 가난하고 환경이 어렵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흙수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흙수저가 아니에요. 아예 수저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당했으니까 무슨 수저입니까?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사람들이 살면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우리 부모가 조금 더 나를 뒷받침했으면 그러면 더 잘 됐을 텐데 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차라리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의 환경이 죽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의 환경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죽음의 환경이 죽음의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 출생이 오히려 죽음의 환경을 바꾸는 하나님의 해결책의 시작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붙잡고요. 상황을 인식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지만 그러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그 상황이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겠나. 첫 번째,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에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이기고 남자 아이를 살린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그 히브리 산파 부하라는 사람이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십브라와 부하라는 산파가 히브리 사람 산파의 리더격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애굽 왕이 그 두 산파에게 히브리 아이가 태어날 때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면 그냥 죽여버려라는 엄한 명령을 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자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산파가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냥 무대뽀 정신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살기 싫어서 그렇겠습니까? 인생이 짜증나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공포심에 가득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경외함을 가졌기 때문에 히브리 산파들은 모세와 모세의 부모에 대한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모세 엄마가 청탁을 하거나 돈을 찔러주거나 뇌물을 주어서 살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히브리 아이 남자아이인 에돔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살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가정을 축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건해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쫓아 살면 잠시 잠깐 잘 되고 좀 소망을 얻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은 인생이 될 때 진정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물질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세상을 붙잡으면 잘 될 것 같지만 물질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고 환경도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떠하지라도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십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들의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제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 이제는 그들이 끝장날 것 같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와 그 자손과 그 백성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해지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산파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 산파와 같이 내가 준비한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 준비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사람, 결정적으로 아이의 인생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손길들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명령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왕의 명령에 어려워서 제 앞길 가름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 어찌할지라도 나는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왕보다 높으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한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모세의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생각처럼 부모가 다 자기 자녀를 믿음으로 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성이 함락되고 사마리아 성이 갇히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 성 안에 두 부모가 엄마가 오늘은 내 자녀를 삶아먹고 내일은 내 자녀를 삶아먹자라고 결탁을 하고 서로 하루씩 자녀를 삶아먹었다가 두 번째 자녀를 내어줄 엄마가 내어주지 않자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다고 고소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 그 모습을 보고서 옷을 찢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눈앞에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지면 자녀도 삶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오늘날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 부모는요 자녀를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해안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세상의 부모들은 세상적으로 자녀들을 열심히 챙기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챙기지 않아도 학계 숙제 출석이나 혹은 공부하는 일에 그리고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모든 것을 신경 쓰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는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학교는 중요한데 예배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모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부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는 그러한 부모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더라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도 운동이나 생활 활동에 대해서는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과 믿음을 위해서는 뜨거움이 없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더욱더 미혹하고 혼돈한 세상 가운데 살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데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넘어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눈, 코, 입이 후리부리하고 야 멋지게 생겼다 그게 아니었고 누가 보기에 좋았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즉 그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모세 부모는 육신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볼 줄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믿음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용하시겠구나. 우리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이가 되겠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믿음으로 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왕이 죽이라는 명령 앞에서도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그 아이를 잘 키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죽이라는 왕의 명령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아이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도 모세의 어머니도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지만 육신이 죽는 일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더 우선시하여서 아이를 살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부딪힐 때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가 될 수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진화론을 가르치고 또 동성연애를 가르치고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가 서로를 결혼하며 그것을 좋다 여기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점점 여성 화장실, 남성 화장실이 없어지고 공동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결혼식 할 때에도 신랑, 신부라는 등록의 이름이 없어지고 신청인, 비신청인 해서 이름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캐나다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너는 남자도 될 수 있고 너는 여자도 될 수 있다라고 교육하는 성적인 그러한 문화가 생기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것보다 더 우선이다라고 힘주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진리의 파수꾼이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믿음의 공동체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믿음으로 훈육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때만이 그 자녀가 자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2장 3절에서부터 사진 이렇게 말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모세 아이의 목청이 더욱더 커지고 아이의 우는 소리가 더욱더 커지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게 됐어요. 그러자 모세 부모는 나일강에 버리겠지만 역청을 바른 갈대상자, 즉 물이 그 상자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역청을 잘 발라서 상자에 넣어서 그 아이를 나일강 위에 올려놓습니다. 즉 내가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를 강물에 던지려고 했다면 역청을 바르지 않았겠죠. 역청은 오늘날로 말하면 방수도포를 말하는 거예요. 물이 침범하지 않는 방수도포를 바른 겁니다. 만약에 왕의 명령이 무세해서 던졌다면 방수도포까지 바르는 애씀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물에 던져서 될 대로 들어 던졌겠죠.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내가 키울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정성스럽게 갈대상자를 준비하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세워서 나일강에 떠나보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여 어느 정도까지 도와주고 어느 정도까지 헌신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를 승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공케 하시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자녀를 붙들고 있습니까?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아이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 참 가사가 귀하죠. 하나님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부모가 뭐 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맡깁니다. 내 지혜와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후배 하나가 있는데요. 특별하지도 않았고요. 키도 작고 볼품도 없고 공부도 잘 못했고 또 말수가 또 온전하지 못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외모로 보나 환경으로만 그의 능력으로 보나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선교사로 가서 한 10년쯤 됐을 때 고국을 방문했는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훌륭해졌느냐? 말을 더듬지 않고 말을 완벽하게 하고 또 호대가 멀쩡해지고 더 귀골이 장대졌나?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왜소하고 여전히 얘기할 때 눈동자를 잘 못 맞추시고 말도 좀 부족하고 아직도 허술한 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잘 되어서 누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보우셨구나 할 정도로 그가 잘 되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요, 그 부모님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교회의 성전을 지을 때 자기의 집을 팔아가지고 성전을 바칠 정도로 믿음이 출중했던 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 비록 열악하지만 부족했지만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자 사람들이 무서워할 수,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위치와 자리에 오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재산이나 물로였으면 부족했겠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녀를 의탁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조사 있었습니다. 볼티모어의 빈민가에 있는 청소년들 200명을 만나 어떤 사회학자가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200명을 조사해서 그들의 25년 후에 미래를 전망하는 레포트를 제출하라라고 과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200명을 조사를 했어요. 볼티모어 빈민가의 200명 아이들을 다 수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학력이라든가 환경이나 그 부모들의 직업이라든가 그들의 사는 소득 수준이나 주변의 환경들을 다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평가해가지고 결론을 내렸어요. 200명에게 미래가 전혀 없다. 어릴 적부터 아무런 배움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빈민가의 아이들이요, 마약에 찌든 환경 가운데 살고요, 총이 난무한, 총소리가 난무하는 곳이죠. 부모들은 정말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정말 빈민가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잊혀졌어요. 그런데 25년 뒤에 다른 사회학 교수가 이 연구조사를 접한 뒤에 그때 당시 200명 아이들을 조사했던 그 조사가 25년 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을 자신의 학생들에게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25년 전에 그 200명의 청소년들 조사해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결론 내렸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사를 해봐라 라고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학생들과 또 일찍 죽었던 사람들 합하니까 한 20명 정도를 제외하고 180명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0명 중에서 무려 176명이 변호사, 의사, 사업가 등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25년 전에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전혀 없다라고 단정했던 레포트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하고 사회 곳곳에서 인정받는 리더, 오피니언 리더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교수와 학생들이 연구하며 어떤 일이 그에게 있었을까라고 사람들 그 176명을 다 찾아서 말했더니 공통적인 게 딱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스테파노라는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176명이 다 똑같이 그 스테파노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보니까는 이 176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작은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스테파노라는 선생님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테파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스테파노 선생님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자녀들을 교육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나는 그저 한 것인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아이들을 따뜻하게 사랑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하나씩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작은 희망의 씨앗이 모든 환경을 뒤집어 엎으면서도 그들의 삶의 소망이 되고 25년 후에 누가 보더라도 성공한 인생으로 변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모, 그런 환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주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자도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일강은요 약 4,100마일 정도 그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동서 길이 LA에서부터 이 뉴욕까지의 거리가 2,680마일 정도 되니까 그 나일강의 길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약 평균 깊이는 8m에서 11m 정도 되고요. 평균 넓이는 약 2.8km. 나일강의 가장 넓은 곳은 7.5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이라는 이 곳에서 어떻게 갈대상자에 아이를 놓고 탁 던졌는데 그 큰 나일강에서 어떻게 목욕하는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하는 그 바로의 공주에게 그 앞에 탁 도달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상자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의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그 아이의 상자를 그 공주에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험난하고 환경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은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돈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나는 흙수저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주세요.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 우리의 지식도 하나님께,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께 먼저 우선을 두면 하나님이 책임주십니다. 마태복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선순위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사람이 이 말을 해도 소망이 있는데 누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바로 공주 앞에 간 모세의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탁 열어보니까 한눈에도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하면서 공주가 탄식을 합니다. 그 당시 최대 이슈인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다 던져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공주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아이가 앙 하면서 우는데 공주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모성애가 발동됩니다. 왜 그랬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공주가 바로 절대 권력자의 권력자 애굽의 왕 무남 동료 하트셉슈트 공주였어요. 하트셉슈트라는 공주인데 이 공주가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일찍 죽고요. 딸이 하나 있는데 딸도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대상자 아이가 동동동 갈대상자 떠나서 뚜껑을 탁 열어봤는데 거기 아이가 앙 하면서 우는 히브리 아이구나. 그럴 때 잃어버렸던 아이에 대한 모성애가 그 아이를 보자 뜨겁게 역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그 모성애를 통하여서 무엇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왕의 명령도
그 딸에게는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알 수 없는 수천 수만 가지의 방법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로 계획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한나 보십시오. 한나는 무자했습니다. 분인 나가 애도 못 낳냐? 너는 애도 못 낳아? 그러면서 얼마나 구박했는지 그런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와서 실로에서 기도하는데 그는 하나님 국가적인 평안을 주세요. 다 잘 되게 해주세요. 뜬구름 잡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를 주세요. 주님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얼마나 뜨겁게 됐는지 대제사장인 엘리가 야 성전에 들 때 술 취하지 말아라 할 정도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무자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그를 축복하고 그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후에 그에게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사무엘이 젖을 때쯤 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사사시대 끝날 때에 가장 암흑시대에 찬란하게 빛났던 여호와의 마지막 사사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이었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무자했던 한나에게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멘. 대통령도 위해서 울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 산파들을 통해서 부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 앞에서도 사로잡히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내중심적으로 환경을 보면요. 죽을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죽인대요. 소망이 없죠. 아이가 자라면 날강에 던져버려야 된답니다. 무슨 소망이 있어요? 사람마다 탄식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절망을 만날 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사로잡혀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를 말하고 문제를 묵상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 안 나타나요. 그러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는요, 어느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그 비행장에서 어떤 여자, 젊은 여자가 엘리베이터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왜 앞문으로 딱 탔는데 뒷문이 열리는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공항에 그런 엘리베이터인데. 근데 2층을 탁 눌러가지고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뒤가 열렸어요. 그 CCTV 보니까 뒷문이 착 열리는 거예요. 뒤로 나가게끔. 그런데 이 여인이 앞문만 자기 들어온 문만 생각한 거예요. 문이 안 열리니까 막 문을 두드리다가 나중에 강제로 문을 열었다가 나갔다가 추락해가지고 죽었습니다. 사흘 동안 찾다가 부모가 신고했는데 사흘 동안 찾다가 못 찾았는데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악취가 나요. 신고를 해서 나중에 봤더니 엘리베이터 맨 밑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죽어가지고 썩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CCTV 보니까 뒷문이 착 열리고 뒷문이 착 열리는데 그냥 닫혀있는 문만 보다가 결국 강제로 열려다가 추락한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하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야, 하나님이 열리시는, 하나님이 열어주는 문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내가 들어오고 내가 출입하는 문을 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아멘. 세상을 바라보면 그 문이 안 보이는데요. 뒤를 돌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 보입니다. 아멘. 세상은 동서남북 깔끔하게 막혔어도 하나님은 하늘로 우리의 문을 열어놓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고난과 위기가 없었다면 갈대상자를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갈대상자에 아이를 넣고 그 아이를 날강에 띄워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구출되어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갈 수 없는 바로의 왕궁에서 최대의 교육과 최고의 문학과 최고의 학문을 섭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 없었다면 모세가 히브리인으로서 왕궁에서 자랄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왕궁에서 그런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이며 왕궁에서 모든 것을 섭렵할 만한 준비될 만한 그러한 그릇을 모두 다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죽음의 환경이 오히려 그를 왕궁에서 길르게 하고 왕궁에서 자라게 하고 모든 학문과 문화들을 다 섭렵할 수 있고 특별히 나중에 모세오경 기록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배울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어려움과 환란이 환란과 고난이 아니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놓으시려는 계획과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 때는 자녀들에게, 노인들에게 꿈과 비전과 환상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세상과 사람을 보면 참답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생의 구원의 참답이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환경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문제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에게 모함받아 애굽 땅에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이주한 받았던 요셉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들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고생하고 개고생하는구나 라는 그런 억울함의 삶을 살지 않냐고 나중에 그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형제들을 위해서 복수하는 인생이 아니라 형제를 품고 그들을 건사하게 이끌어주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나 고통을 만날 때에 나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절망적인 상황만 바라보고 자녀들의 문제만 붙들고 염려하겠습니까? 아니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큰 꿈을 품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전과 역사를 만들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